줄어들면은 매장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럴 때는 좀 번거로움이 좀 많이. 아. 이제 저 화면에 이제 첫째 지문이 너무 잘못 고쳤잖아. 네.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고 중국이나 이런 데가 한 30만 원, 우리나라는 너무 안 비싸네. 배터리 오래 가는 거?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오래 못 쓰겠어요. 그냥 조금만 떨어져도 충격 먹고 해가지고. 배터리가 오래 가면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. 아, 불편한 거 없어요? 가끔씩 터치가 잘 안 될 때. 터치가 잘 안 될 때가 있고. 뭐 기능은 많아지는데 그다지 뭐 빨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. 통화 품질도 뭐 더 좋아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, 그러니까 이제 단통법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은 성능,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냥 가격.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거는 왜 우리나라는 샤오미폰이 안 나오냐. 근데 사실 그 막상 갖다 주면 안 사거든요, 사람들이. 우리나라에서 중저가 폰, 내지는 가성비 폰 이런 거가 워낙 시장이 사실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잘 무서워서 안 들여오는 거거든요.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비싼 스마트폰만 샀느냐. 그건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이제 고집을 했다면 이제는 가격인 거예요. 가성비.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폰.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거기에 지금까지 가장 근접한 폰이 바로 이 루나 스마트폰이었던 거죠. 솔직히 미투 전략이었죠.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스마트폰들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잘 취했고요. 디자인은 아이폰이고 성능도 어느 정도 뭐 이거를 보급형은 당연히 아니고 중급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중급형보다 살짝 높으면서 플래그십보다 살짝 떨어지면서 가격은 확실히 보급형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가성비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좀 정확히 알고 있다. 예를 들어서 일체형인데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을 수 있게 했다거나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거나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땐 소비자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맞췄다. 혹시 이 폰 어떤 폰인지 아시겠어요? 루나? 그건가? 루나. 어떻게 아셨어요? 광고를 좀 많이 봤어요. 아, 광고를 많이 보셨어요? 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루나폰을 알아보더라고요. 저희가 핸드폰 뒷면을 그 검정 어떤 테이프로 어떤 그 브랜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루나네? 루나폰 아니에요?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. 가격에 대한 이슈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?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뭐 60만원? 70만원? 이렇게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이 제품의 가격이 잘 나왔구나. 제가 지금 폰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혹시 이게 어떤 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? 구글에서 나온 그거 아니야? 폰 사러 갔을 때 이거 있었어요. 처음 보세요? It feels nice. Like the surface feels very smooth. 깔끔해서 좋아요. 디자인이 진짜 심플하고 이쁘네. 6 플러스를 조금 네. 외관은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아이폰이랑 LG랑 섞인 것 같아요. 루나폰. 네? 뭐 비싸다.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. 30만 원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. 초기에는 이제 그런 별명도 잠깐 있었다고 사라졌대요. 그 허니버터폰이다. 그러니까 허니버터라는 게 사실은 뭐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경천 동지할 맛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공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났고 그랬잖아요. 루나 스마트폰도 초기에는 조금 어떤 그런 공급이 좀 딸리는 측면이 좀 있었대요. 왜냐면 워낙에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. 그런데 실제로 막상 가서 보면 또 없는 건 아니에요. 없는 건 아니고 살려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 발품만 풀면 살 수 있는데 그 초기에 그 허니버터 폰에 근접할 정도로 초기 반응이 좋았고 이거는 굉장히 놀랍다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, LG, 애플 아니면 아예 폰이 안 팔리는 시장이거든요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초기 반응을 거뒀고 성적도 나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점점 소비자들은 똑똑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. 단통법 때문에 그렇게 막 옛날처럼 파격적으로 싸게 뭘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점점 더 소비자들이 스마트하게 이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아직 더뎌서 이제는 사실은 작년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도 안 돌아가거나 뭐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앱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. 가성비 폰에 관심을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러한 스마트폰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. 이미 삼성이나 LG전자도 뭐 그런 어떤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.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정말 어떤 가성비를 따져서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스마트폰을 찾을 것이고
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. 그런 점에서 TCN코의 어떤 루나 스마트폰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